지금부터 오이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이선은 오이를 소금에 절여 주셔야 되는데요. 지급된 오이의 반을 길이로 먼저 이렇게 갈라줍니다. 그래서 오이를 칼을 사선으로 뉘어서 처음에 먼저 한번 이렇게 잘라서 얘는 벌려주시고요. 간격은 1cm 간격으로 4번 이렇게 한번 2번 세 번 칼집을 넣어주시고 네 번째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래서 4cm 길이 오이를 이렇게 비슷하게 어슷 칼집을 넣어주겠습니다. 둘, 셋, 넷, 네 번에 잘라주시고요. 자, 오이선은 네 개를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1cm 간격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오이를 규격대로 잘랐으면 이제 오이를 절여주셔야 됩니다. 오이를 빨리 오이가 절여질 수 있게 소금을 넉넉하게 넣어주시고 살짝 오이가 잠길 정도로 오이를 절여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오이를 먼저 이렇게 절여놓으시고요. 이제 재료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걀은 황백으로 나눠서 지단을 붙여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불린 표고버섯 넣어서 이렇게 크기를 맞춰주겠습니다. 오이의 지름을 넘어서지 않는 그런 크기로 오이를 채 썰어주겠습니다. 너무 길지 않게 표고버섯을 채 썰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소고기도 선으로 썰어서 곱게 채를 썰어주겠습니다. 고기와 버섯 양념을 하겠습니다. 간장, 설탕, 참기름. 파마늘 다진 거. 소금 후춧가루. 양념장을 만들어서 표고와 고기를 양념을 해주겠습니다. 오이선 소를 준비해놓고요. 이제 절여진 오이를 물기를 닦도록 하겠습니다. 달걀 지단도 썰어서 준비하겠습니다. 달걀지단 썰어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 이제 재료를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구어진 팬에 기름을 둘러 주시고요. 오이를 먼저 살짝 볶겠습니다. 고기 채 썰어서 양념한 고기 넣겠습니다.
익어진 고기와 버섯을 이렇게 섞어서 이제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제 오이에다가 속을 끼워 보겠습니다. 달걀, 지단 한쪽에다가 넣어주시고요. 지단 그리고 가운데다가 고기하고 버섯 계속 볶아서 섞은 거를 가운데다가 이렇게 넣겠습니다. 오이선을 속을 다 채웠습니다. 접시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선을 완성 접시에 이렇게 담으시고요. 이제 단촛물을 단촛물을 만듭니다. 식초, 설탕, 물을 조금 타시고요. 소금 살짝 넣어서 단촛물을 만들어서 단촛물은 오이선을 완성해서 이렇게 접시에 담아놨다가 제출하기 직전에 단촛물을 뿌려서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촛물을 미리 뿌려놓게 되면 이 오이선에 색이 죽습니다. 그래서 내기 직전에 단촛물을 뿌려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이선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오이소박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이소박이 오이를 절여 주셔야 되는데요. 오이는 6cm 크기로 3등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3등분을 해 주시고요. 자, 칼집을 낼 때는 과도칼을 이용해서 칼집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위로 1cm씩 남겨주시고 과도칼을 넣어서 이렇게 한번 칼집을 넣어주신 다음에 칼집 넣어진 부분이 수평이 되게 이렇게 유지를 하시고 마저 이렇게 칼집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이 칼집을 내주신 다음에 오이를 좀 간이 세게 오이를 절여주시고 물을 조금 섞어서 오이가 빨리 절여질 수 있도록 약간 미지근한 물을 이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이가 잠길 정도 이렇게 오이를 좀 짜게 절여 놓겠습니다. 그래서 오이 절여 놓아주시고요. 이제 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추는 0.5cm 정도 크기로 굵게 다지듯이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파마늘 생강은 다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고춧가루 물을 먼저 들여주셔야 되는데요. 고춧가루 한 큰술 정도의 물을 한 큰술 정도 계속 고춧가루가 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식으로 조기리 고추를 좀 불려주시고요. 자, 고추가 어느 정도 불었으면 고춧가루가 어느 정도 불었으면 고추 굵게 다지듯이 썰어놓은 고추를 넣어주시고요. 고추에서 수분이 나올 수 있게 소금으로 살짝 간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소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숨이 좀 죽었고요. 이제 오이는 잘 절여졌습니다. 오이가 잘 절여졌으면 이제 소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데 칼집을 넣기 때문에 그 속에다가 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데 칼집을 넣은 데 소를 이렇게 통통하게 채워서 넣습니다. 그리고 양념을 좀 살짝 이렇게 묻혀주시고요. 이렇게 오이 소박이를 완성 접시에 담아서 주시고요. 여기에 소를 버무렸던 그릇에 찬물을 한 큰술 정도를 이렇게 부어서 오이 소박이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물이 살짝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오이 소박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오이쑥 장아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이쑥 장아찌는 오이를 먼저 소금에 절여 놓으셔야 되는데요. 길이는 5cm 정도 오이를 썰어 주시고요. 그리고 두께는 0.5cm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오이의 씨 부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오이를 4등분을 먼저 해 주시고요. 오이를 4등분을 한 다음에 이씨 부분을 이렇게 제거를 하겠습니다. 두께가 0.5 정도 되게 가운데 씨 부분을 제거를 하시고 0.5 나무젓가락 크기 정도로 이렇게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cm 길이 0.5 두께로 썰어서 소금에 이렇게 먼저 절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고버섯은 두께가 두꺼우면 이렇게 포를 한번 떠주시고요. 채를 썰어주시겠습니다. 표고버섯 채 썰어서 준비를 하시고요. 소고기도 곱게 채 썰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실고추는 2cm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라서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실고추 잘라서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이제 고기 양념을 표고버섯과 고기 양념을 하겠습니다. 간장, 설탕, 참기름, 간장, 설탕, 참기름, 파마늘 다진 거, 후춧가루, 깨소금 넣어서 다진 양념을 해주시고요. 소금에 절여진 오이는 이제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이렇게 물기를 좀 닦아주시고요. 이제 각각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볶은 다음에 오이를 먼저 볶아주겠습니다. 오이를 살짝 볶아서 식혀주시고요. 그리고 양념한 버섯을 볶겠습니다. 양념한 버섯 볶아주시고요. 채 썰어서 양념한 고기를 볶겠습니다. 한김 식힌 오이쑥 장아찌 재료를 이렇게 섞어주시면서 참기름 살짝 그리고 통깨를 뿌려주시고 실고추 잘라서 준비한 거 실고추 이렇게 넣어서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 숙자마취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징어 볶음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볶음에 들어갈 재료는 물오징어 한 마리고요. 고추장, 고춧가루, 파마늘, 생강, 홍고추 하나, 풋고추 하나, 양파 이렇게 양념과 함께 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채소를 먼저 썰어서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파를 길이는 4cm 정도, 4cm 정도 맞추시고요. 혹은 1cm 정도 네, 맞춰서 썰어주겠습니다. 양파 썰어주시고요. 고추. 양념으로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네, 어슷 썰어 이것만 다져서 양념으로 쓰겠습니다. 대파 어슷 썰어서 준비를 하고요. 이제 오징어를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는 오징어 아래쪽에 대를 감아서 내장이 터지지 않도록 이렇게 대를 발라주셔야 됩니다. 내장이 터지면 오징어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대를 발라주신 다음에 뒤쪽을 잡아서 내장과 몸통을 분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눈 밑으로 이렇게 잘라서 내장과 다리를 분리를 해주시고요. 내장을 제거한 오징어는 껍질을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쪽에서 껍질 쪽으로 칼집을 좀 넣은 다음에 이렇게 껍질을 벗겨보겠습니다. 자, 날개 쪽도 이렇게 살짝 머리 부분에 칼집을 넣은 다음에 뒤집어서 칼집을 넣어서 이거는 먼저 오징어 길이대로 칼집을 먼저 넣어주겠습니다. 0.3mm 정도 직각으로 이렇게 칼집을 넣어주시고요. 자, 직각으로 넣은 오징어를 살짝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해서 다시 칼집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징어 볶음의 크기가 4cm여야 되기 때문에 꼭 1.5 길이 4cm여야 되기 때문에 4.5cm 길이로 이렇게 2등분으로 나눠주시고요. 혹은 2cm 정도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징어 안쪽에 칼집을 넣어서 잘라주시고요. 다리는 4.5cm 크기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장에 고추장이 사용이 될 거고요. 예, 고춧가루도 조금 넣어주시고 또 간장 넣어주시고 설탕 참기름 깨소금 다진 마늘 그리고 다진 파 생강도 다져서 조금 넣어주시고요.
소금에 지급되는 이 소금은 양념에 쓰라고 지급되는 게 아니라요. 오징어 껍질을 벗길 때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으면 손에다가 소금을 살짝 묻혀서 껍질을 벗기게 되면 껍질이 아주 잘 벗깁니다. 그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징어 볶음을 볶아보도록 할 텐데요. 팬에다가 기름을 살짝 두르고 양파를 먼저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두르고 양파를 먼저 볶아주시고요. 오징어를 넣어서 양념장을 나머지 양념장까지 넣어서 오징어 볶음을 볶아주시면 참기름을 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기름을 넣은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 접시에 담아서 오징어 볶음을 완성을 하였는데요. 오징어 볶음을 볶으실 때는 불이 센 불에서 재빠르게 볶아주셔야 이렇게 물이 생기지 않게 오징어 볶음을 볶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징어 볶음을 완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완자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자탕에 지급되는 고기도 사태와 살코기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되고요. 사태부터 핏물을 제거한 다음에 찬물부터 육수를 얹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기를 먼저 넣으시고 항체로 마늘이나 파를 조금만 잘라서 항체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육수를 얹혀놓으시고요. 이제 소고기를 다지겠습니다. 핏물을 잘 닦아주시고 곱게 다져주겠습니다. 두부 으깨서 준비를 하고 이제 양념을 하겠습니다. 간은 소금으로 해주시고요. 파마늘 다진 것, 설탕, 참기름, 깨소금, 후춧가루 해서 완자를 만들 반죽을 먼저 잘 치대겠습니다. 이렇게 치대어서 완자를 6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6등분으로 나눠서 완자를 만드시겠습니다. 지름 3cm 정도 크기의 완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자를 6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자를 지져야 되는데 먼저 밀가루를 완자에 한번 묻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자는 굴려가면서 접시에다가 밀가루를 먼저 붓고 완자를 굴려가면서 밀가루를 묻히도록 하겠습니다. 완자가 만들어지는 동안에
육수가 다 끓었습니다. 그러면 육수를 채에 걸러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육수 채에 걸리고 다시 완자를 끓여야 되기 때문에 냄비에다 부어주시고 육수는 간장으로 색깔 내주시고 소금 간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간장으로 색을 내주시고 소금으로 간을 해주시고 달걀은 먼저 황백으로 나눠서 지단을 붙여 놓으시고 고명으로 올라갈 마름모꼴로 올라갈 달걀 지단을 먼저 붙여 놓으시고 조금만 양겨서 완자를 굴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이고 네. 남는 달걀을 섞어서 흰자 노른자 섞어서 밀가루를 이렇게 옷을 입힌 완자를 달걀물을 입혀서 완자를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팬에 기름을 두르고 완자를 이렇게 굴려가면서 익혀주셔야 됩니다. 굴리지 않으면 둥그런 완자 모양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굴려가면서 완자를 잘 익히셔서 키친타올에 위에 올려서 기름기를, 완자 기름기를 이렇게 빼주셔야 국물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자를 만들어 주시고요. 육수, 거른 육수에 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해놓고 냄비에 먼저 올려주시고요. 고명으로 올라갈 달걀 지단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2cm 정도 크기의 마름모 모양의 고명 두 개씩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흰자 마름모꼴로 썰어주시고요. 그리고 노른자도 2cm 크기의 마름모 모양으로 고명을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를 하는 동안에 자 육수가 끓고 있으면 만들어진 고기 완자를 넣어서 한 번만 살짝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끓여진 완자를 그릇에다가 담아주시고요. 물은 한 컵 정도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은 한 컵 정도를 부어서 완자가 잠길 정도 이렇게 부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마름모꼴로 썰어놓은 지단을 고명으로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고명까지 올려서 완자탕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육원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원전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지급된 고기를 잘게 곱게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곱게 다져서 준비를 하시고요. 부분은 물기를 꼭 짜서 으깨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육원전 양념을 하겠습니다. 자, 간은 소금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소금, 그리고 다진 마늘, 다진 파, 참기름, 깨소금, 그리고 후춧가루 살짝 해서 잘 칠해 주셔야 됩니다. 육원전을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반죽을 잘 칠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칠해 주시고요. 잘 칠해진 이 육원전 반죽은 6등분을 해 주시고요. 6등분으로 고기를 이렇게 나눠주셔야 크기가 똑같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동글동글 만들어서 자, 완성된 육원전의 크기가 지름 4cm, 두께 0.7cm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고기는 응고에 의해서 수축하죠? 그래서 5cm 정도, 지름 5cm 정도 지름으로 육원전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육원전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달걀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걀은 흰자, 노른자를 꼭 섞으셔야 되고요. 노른자에다가 색깔을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흰자를 한 큰술 정도만 이렇게 쓰겠습니다. 너무 흰자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전 색깔이 잘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 잘 섞어진 달걀육은 접시에다가 담아서 전 달걀물을 묻히기 쉽게 이렇게 접시에다가 담아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제 만들어진 육원절에 밀가루를 묻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밀가루를 묻혀서 이제 전을 지지게 쓰는 물 먼저 두시고요. 달걀물을 입혀서 밀어넣듯이 전을 지지겠습니다. 자, 육원전을 익히실 때는 이렇게 모서리도 이렇게 굴려가면서 잘 익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익혀주시면 좋습니다. 육원전이 앞뒤로 노릇하게 익었습니다. 이제 건져주시는데요. 먼저 접시에다가 담기 전에 이렇게 키친타올을 깔은 접시에다가 한번 올려서 전에 기름기를 빼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전을 먼저 키친타올에다가 올려서 전에 기름기를 좀 빼주신 다음에 이제 접시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완성 접시에 육원전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육원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육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회가 나오면 고기를 먼저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잘 감싸서 핏물을 좀 빼주시고요. 배를 채 썰어서 설탕물에 담궈 놓도록 하겠습니다. 배는 길이 한 4cm 정도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채 썰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찬물에 설탕을 좀 넣고 채 썬 배를 설탕물에 갈변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담그겠습니다. 그리고 마늘은 썰어서 편으로 썰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편으로 마늘을 썰어 놓고 자투리 남은 마늘로 다져서 양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육회를 세팅할 마늘을 편으로 먼저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하시고 이 자투리 남은 마늘을 다져서 양념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기를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회를 묻힐 고기는 채 썰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육회 양념을 하는 동안에 배를 좀 빼주겠습니다.
받쳐서 물기를 빼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에다가 육회 양념을 하겠습니다. 간은 소금으로 해주시고요. 소금 간하시고 파마늘 다진 거 설탕 참기름 넣어주시고 그리고 깨소금 후춧가루 넣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육회를 양념에 버무리겠습니다. 육회를 봉지에 이제 육회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접시에다가 배를 먼저 담아주시고요. 배를 담는 방법은 규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펼쳐서 담을 수도 있고요. 3방향이나 또 4방향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배를 먼저 이렇게 담아주시고 양념에 버무린 육회를 가운데다가 이렇게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육회를 담은 다음에 편으로 썬 마늘을 육회 둘레로 이렇게 둘러서 마늘을 편으로 썬 마늘을 담아주겠습니다. 마늘을 돌려서 담아주시고요. 자, A4 용지를 이용해서 잣을 다져서 잣가루를 만들겠습니다. A4 용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기름을 빼가면서 잣가루를 만들어서 육회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주시겠습니다. 육회가 완성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잡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채에 들어가는 재료는 다른 재료에 비해서 조금 다른데요. 당면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오기버섯, 불린 표고, 숙주, 그리고 양파, 당근, 오이, 그리고 통도라지가 지급이 됩니다. 먼저 잡채 재료를 받으시면 이 당면을 먼저 찬물에 좀 담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찬물에 좀 불려주시고요. 뜨거운 물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찬물에 당면을 먼저 담궈주시고요. 불을 먼저 켜주셔서 숙주를 데칠 수 있도록 숙주가 숙주를 손질하는 동안에 숙주를 데칠 수 있는 그런 물을 먼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숙주는 머리 꼬리를 떼서 씻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머리 꼬리 떼서 씻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시면 썰기 전에 목이버섯을 물에 불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채썰기 전에 목이버섯은 물에 불려주시고요. 잡채에 들어가는 재료를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낱낱이 껍질을 벗겨서 채를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채의 길이는 6cm 정도고요. 0.3cm 정도 채를 썰겠습니다. 돌려깎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6cm 길이를 맞춰서 돌려깎기를 한 다음에 채 썰어주겠습니다. 우리는 채 썰어서 소금
소금을 살짝 뿌려서 절여 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당근. 당근도 6cm 정도 길이를 맞춰서. 도라지는 껍질을 벗겨서 도라지도 채를 썰겠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껍질을 벗겨주시고요. 6cm 정도 이렇게 크기 정도까지만 껍질을 벗겨주세요. 끝까지 벗기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도라지 껍질을 벗기신 다음에 도라지도 편으로 썰어서 채를 썰겠습니다. 주시고요. 채로 썬 도라지에 소금을 살짝 넣어서 이렇게 절여주겠습니다. 잘 절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도라지는 물을 조금 뿌려서 소금이 용해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절여주시고요. 자, 제가 채소를 써는 동안에 숙주를 데칠 물이 끓고 있습니다. 끓고 있는 물에 머리꼬리 떼서 씻은 숙주나물을 넣어서 살짝 데친 후에 숙주는 소금 참기름으로 밑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참기름과 소금으로 이렇게 묻혀서 숙주나물을 준비해 놓으시고요. 이제 고기를 채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는 편으로 썰어서 0.3cm 두께로 채를 썰겠습니다. 고기 썰어서 채 썰어서 준비해 놓으시고요. 자, 목이버섯이 이렇게 불었거든요. 그러면 이 돌기 부분을 떼어내시고 좋은 크기로 이렇게 목이버섯은 뜯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뜯어서 목이버섯까지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고기와 버섯을 양념할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장, 설탕, 참기름, 마늘 다진 거, 다진 마늘, 다진 파, 고춧가루 살짝 넣어서 양념장을 만든 다음에 자, 목이버섯에 조금 양념장을 묻혀주시고요. 표고버섯 그리고 나머지 양념장에 소고기를 묻히겠습니다. 그래서 양념장 하나를 만들어서 소고기도 묻히고 그리고 목이버섯도 묻히고 이렇게 표고버섯도 묻히고 이렇게 해서 고기와 버섯 위에 밑간을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여기 이제 도라지가 잘 절여졌거든요. 그러면 도라지는 쓴맛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 주무른 다음에 찬물에 한 두 번 정도 헹궈서 물기를 짜서 준비를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절여진 오늘은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이렇게 물기를 닦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잡채에 들어갈 재료가 모두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재료들을 다 하나하나씩 볶아줘야 되거든요. 깨끗한 재료 순서대로 이렇게 볶아주겠습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깨끗한 재료 도라지 먼저 볶아주시고요.
식혀주시고요. 다음에 양파를 벗겨줍니다. 채썰은 양파를 넣어주시고요. 양파를 볶을 때는 소금을 살짝 넣어주겠습니다. 양파 볶아서 식혀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깨끗한 재료 오이 절여서 물기를 닦은 오이를 볶아주시고요. 살짝 볶아서 펼쳐서 식혀주시고요. 그다음에 당근을 볶겠습니다. 당근도 볶을 때 소금을 살짝 넣어서 볶아주시고요. 채소가 다 볶아졌으면 이제 버섯을 넣어서 볶겠습니다. 멀티버섯 먼저 볶아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념한 표고버섯. 채썰어서 양념한 고기를 볶아주겠습니다. 잡채에 들어가는 채소가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채소를, 잡채에 들어가는 채소를 볶기 전에 먼저 달걀 지단을 붙여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달걀 지단 황백으로 붙여서 고명으로 쓸 거니까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이제 당면을 삶은 물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찬물에 담궜던 당면이 적당히 불었는데 끓는 물에 넣어서 투명해질 때까지 당면을 삶아내겠습니다. 당면이 삶아지는 동안에 잡채에 올릴 지단을 썰어 부단을 0.4cm 두께로 썰어서 지단을 준비해 놓으시고요. 흰자와 똑같이 0.4cm 정도로 썰어서 당면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달걀 지단을 준비를 하는 사이에 당면이 다 삶아졌습니다. 그러면 삶아진 당면은 팬에서 바로 볶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팬에 참기름을 두르시고 간장, 그리고 설탕, 참기름, 간장, 설탕으로 당면을 팬에서 충분히 볶아주십니다. 이제 당면을 볶아주셔야 잡채의 색깔도 예쁘고 당면의 국간이 배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당면이 볶아졌습니다. 볶아진 당면을 이제 무쳐보겠는데요. 여기에 준비한 재료가 있죠. 자, 여기에다가 데쳐서 소금 참기름으로 밑간한 숙주도 섞어주시고 이렇게 볶아진 당면 넣어서 통깨하고 참기름을 좀 넣어주시고요. 황백지단 채썰은 거 고명으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도면까지 올리면 자체가 완성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장국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국죽에 불린 쌀은 인생팩에다가 넣어서 잘게 쌀알기가 되도록 반절 정도 쌀알을 부셔주겠습니다. 밀대를 이용해서 작은 두드려 주셔서 쌀알을 쌀알기 정도로 부셔주겠습니다. 그래서 쌀을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불린 표고버섯은 곱게 채를 썰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3cm 정도 되도록 채를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소고기는 다져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소고기 곱게 다져주시고요. 고기와 버섯에 양념을 하겠습니다. 간장, 파마늘 다진 거, 또 참기름, 깨소금, 후춧가루. 고기 양념해 주시고 소고버섯 양념해 놓으시고 이제 장국죽을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냄비에 참기름을 둘러 주시고요. 고기를 먼저 볶아 주시겠습니다. 고기와 버섯을 먼저 볶아 주시면서 쌀도 넣어서 반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 주시겠습니다. 타지 않게 이렇게 볶아주신 다음에 쌀에 6배 정도의 물을 부어서 죽을 끓이겠습니다. 자, 처음에 끓어오를 때까지, 장국죽이 끓어오를 때까지는 이렇게 잘 저어가면서 죽을 끓여주시고요. 끓어오르면 가끔씩 저어가면서 쌀알이 잘 퍼지도록 죽을 끓이겠습니다. 쌀알이 잘 퍼지도록 이렇게 죽이 완성됐으면 이제 국간장으로 간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간장으로 간을 맞춰주신 다음에 이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간장으로 간을 맞춘 장국죽을 완성하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육구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육구이는 돼지고기, 볼기살이나 등심이 준비되면 되고요. 자, 파마늘, 생강, 그리고 고추장, 가진 양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기 손질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요. 고기는 결 반대로 일단 0.4cm 정도 크기로 썰어 주시면 됩니다. 수축하기 때문에 5cm 곱하기 6cm 크기로 고기를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기도 부드럽게 해주고요. 또 양념도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앞뒤로 자극자극
0.3cm로 썰어주셔야 고기는 수축을 하기 때문에 완성된 제육구의 두께가 0.4cm 정도가 나오죠. 자, 이렇게 고기 손질이 끝났으면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추장 양념을 할 건데요. 고추장 먼저 넣기 전에 여기다가 다른 양념 먼저 하겠습니다. 깨소금, 간장 살짝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설탕, 참기름, 그리고 다진 마늘, 다진 파. 자, 생강은 곱게 다져서 물을 살짝 넣어서 즙을 넣어주겠습니다. 생강즙, 그리고 후춧가루. 너무 되직하죠? 그러면 고기에 바르기 힘들기 때문에 여기에 물을 한 큰술 정도 부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제육구이 양념장을 만들어서 양념장이 좀 걸쭉한 상태가 돼야 고기에 잘 발라지겠죠? 그래서 양념장을 만들어서 이제 손질한 고기에다가 발라주겠습니다. 앞뒤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양념을, 고추장 양념을 골고루 이렇게 바르셔야 됩니다. 한쪽 면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고추장 양념을 골고루 발라주겠습니다. 고추장 양념을 바른 제육을 잠시 좀 재워뒀다가 이제 석쇠로 직화구이를 할 건데요. 직화구이를 할 때는 일단 석쇠를 먼저 달궈주셔야 됩니다. 달궈진 석쇠는 식용유를 좀 이렇게 발라주겠습니다. 자, 달라붙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식용유를 좀 발라주시고요. 여기다가 양념한 고기를 올리겠습니다. 직화구이를 할 때는 석쇠가 너무 불 가까이 있게 되면 그게 쉽게 타겠죠. 그래서 살짝 한 10cm 정도 띄우고 불은 약불로 해서 타지 않게 양념한 고기이기 때문에 금방 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석쇠에서 이렇게 앞뒤로 익혀가면서 고기를 잘 익혔습니다. 그래서 석쇠에 직화구이로 제육구이로 구워서 이제 접시에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육구이가 완성됐습니다.